오늘은 that's what. That's what이 들어가는 mm-hmm. 패턴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Mm-hmm. That으로 시작하면 이제 원래 that은 저것이긴 네. 한데 네. 이제 정말 어디에 저기 있는 걸 가르치려고 uh-huh. 저거 that을 쓴 건 아니고요. 요 얘기를 하기 바로 전에 mm-hmm. 전 상황에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됐어요. Mm-hmm. 그래서 그 언급된 내용을 가리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걸 is로 안 받고 보통 that으로 많이 받아서 that을 이제 쓰려고 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that's what을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쓸 거예요. 근데 이때 what은 무엇?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의 what은 뭐뭐한 것. 원래 이 what은 이제 관계대명사 같은 거라서 3권에서 나와요. 네. 나오지만 제가 오늘 조금 쉬운 버전으로 네. 만들어가지고 that's what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that's what 하면 바로 방금 전에 말한 그것이 그거? 또는 그 상황이 바로 뭐뭐한 거야. 우선 그 전 상황에 필요하니까 전 상황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네가 새 운동화가 필요할 것 같아. 뭐뭐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I think으로 시작하죠. 네.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데 너가 새로운 운동화가 필요해 이러면 You need new shoes? New shoes, new sneakers. So, I think you need new sneakers. I think you need new sneakers. I think you need new sneakers. 네가 새 운동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는 사람이 이렇게 그거 내가 진짜 원하던 거야.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운동화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받으니까 that으로 쓰는 거고요. That is를 줄여서 that으로 무조건 발음할 거예요. That's what 내가 원하는 거. 그럼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want. What I want. 굴리면 조금 더 쉬워지죠, 발음이.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want. 그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건데. 거야. 갖고 싶었던 건데. 이런 거고요. 만약에 그거 내가 정말 필요한 건데. 이러면요. That's what I need. 그치. That's what I need. That's what I need. 하면 그거 진짜 내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격언 같은 거를 하나 넣으려고 이제 찾아서 이제 넣는 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노력. Effort. Effort. 그래서 오늘은 노력들 해서 efforts로 할 거고요. 네. 절대 뭐뭐 하지 않아요. Never. Never. 배신하다 영어로. 모르죠. Betray.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Betray. Betray인데 그냥 외우기 쉬우려면요. Tray 알죠? Tray. 쟁반. 거기다 B만 붙였다고 생각하세요. Betray. Betray. Betray가 배신하다예요. 그 위드에서 뭐 많이 나온 것 같아. Betray. 엄청 많이 나오죠. 배신자 뭐. 배신자일 때. Betrayer. 네, 배신자죠. 그래서 efforts never betray.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라고 누가 말을 했어. 그랬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게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갖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신념 같은 거야. 나도. 그러면 그때 쓰는 거는 believe 맞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That's what I believe. That's what I believe. 그래서 누가 얘기한 것에 격 공감을 하는 거지. 그러면 that's what I believe. 나도 그렇게 생각해. 평소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 think랑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that's what I believe. That's what I believe. That's what I believe.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가 내 말이. 영어로 그걸 또 하기 좋게 돌리면 그게 바로 내가 의미하던 거야. 그러면 그럼 that's what I mean. That's what I mean. 내 말이. 내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그러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데 that's what I mean. That's what I mean. That's what I mean. 하면 내 말이. 내 말이. 이런 거죠. That's what my mom always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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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거냐면 너 봤니 오늘 혹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did you see? Did you see? 를 쓰거나 아니면 완료형으로 have you seen? Have you seen? 이도 많이 하죠. Did you see? Have you seen? 뭘 봤냐고 물어볼 거냐면 연필깎이. Have you seen pencil? 연필을 뾰족하게 해주는 거야. Pencil sharpener? 맞았어요. 그래서 Have you seen a pencil sharpener? Have you seen a pencil sharpener? Have you seen a pencil sharpener? 너 펜슬 샤프너 봤니? 연필깎이 봤니? 있어? 그랬더니 얘가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즉 나도 그거 찾고 있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는 그게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 That's what I'm
looking for? 맞았어요. 이제는 찾는다의 룩보를 쓰셨네요. 예. 자, that's what I'm looking for. 그거 내가 찾고 있는 건데. 나도 찾고 있는 건데. 지금 찾고 있는 중이야. 나도 찾고 있는 건데. 그쵸. 자, that's what I'm looking for. That's what I'm looking for. That's what I'm looking fo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나 다이어트해. I'm on a diet. I'm on a diet. 많이 하죠. 근데 다이어트가 어떤 다이어트인지 쓸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다 할 때 그 다이어트는 식단이에요. 네네. 살을 빼는 거가 네. 아니라 그냥 식단을 말하는 겁니다. 네. 식단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 식단 중에 되게 여러 가지 식단이 있잖아요. 네. 저탄. 저탄수화물. 저탄수화물. 저니까. Low. Low. 탄수화물. 프로틴은 아는데 내가 탄수화물. 단백질 프로틴. 단백질 프로틴. 그쵸? Carbohydrate라고 얘기해요. Carbohydrate. Carbohydrate라고 하는데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얘기 안 하고 얘들 어떻게 말하냐면은 carb까지만 얘기해. Carb. Carb. 그러면 저탄수화물 식단 나 하는 중이야. 그러면 I'm on a low carb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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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지금 저탄수화물 식단 하는 중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듣는 사람이 어?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하려고 시도하다 노력하다 try to 지금 내가 막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that's what I'm trying to do that's what I'm trying to do 내가 요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그거야 that's what I'm trying to do that's what I'm trying to do 할 수 있고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I'm on a low carb diet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걸 듣고 어? 내가 그거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데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 뭘 써야 되겠어요? Plan? Planning 그러면? That's what I'm planning 하려고 생각, 계획하고 To do To do That's what I'm planning to do That's what I'm planning to do That's what I'm planning to do 하면 그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배고프잖아 우리 사실 너무너무 배고프면 우리 왜 한국말로는 야 나 철 지금 모래도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영어는 말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요 말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먹을 수 있는 거면 can을 쓰지만 그쵸 약간 진짜 could could를 쓰죠 그런 식으로 가정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는 could를 쓴다고 이건에서 이미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 말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I could eat a horse I could eat a horse I could eat a horse. I could eat a horse. 나 진짜 말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을 때 내가 딱 그 생각이야. 나도 지금 그래. 그게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영어로는. Talking? Talking. That's what I'm talking? That's what I'm talking about. About.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Talking abou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방금 얘기한 사람의 말에 공감할 때. 거. 또는 that's what I'm saying. Saying도 가능해요. Saying. That's what I'm saying. 내 말이. That's what I'm saying.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that's what I mean하고 뭐가 달라? 그냥 진행형을 쓴 것밖에 없어요. 느낌은 근데 똑같은 거잖아. 똑같아요. 똑같은데 표현이 그렇게 두 개로 다 달라 다른 표현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거야. 이런 걸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 상황이 야, 너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했냐? 섭섭해서 방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얘기 안 한 거 그러면 내가 최근에 아파하고 입원한 거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얘한테 나 입원했던 거 말 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 그랬냐면은 바로 그거.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거야. 도달하려고 한다고? 도달해? 영어로는 어느 부분을 콕 집을 때 쓰는 전치사 하나가 있죠. At을 쓸 거고요. 네. 도달하다 라고 해서 도달하는 게 뭘 위치도 있고 있지만 get도 어디에 도달할 때 I get ther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get을 써서 get at 하면 어느 지점에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get at. get at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내가 입원한 거 말 안 하는 거? 그러면 바로 그게 내가 찝으려고 하는 얘기하려고 하는 그거야 그럼 that's what I get at it? That's what I'm getting at getting at it은 안 써도 돼요 왜냐면 그 it이 바로 앞에 있는 that이잖아요 그래서 that's what I'm getting at 그래 바로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that's what I'm getting at that's what I'm getting at that's what I'm getting at that is exactly what I'm saying exactly That is exactly what I'm saying.
Exactly. That is exactly what I'm saying. Exactly. That is exactly what I'm saying. Exactly. 방금은 진행형을 했잖아요. 과거도 할 수 있겠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난 들었어. I heard. 걔가 커닝했다고. He cheated? 응, he cheated. 그 다음에 시험에서. In exam? I heard he cheated in the exam. I heard he cheated in the exam. 걔가 시험에서 커닝했다고 들었어. 나 사실 나도 들었었거든. 그거 나도 들었어. 이건데 영어식으로 이제 고치기 쉽게 하면 그거 나도 들은 거야. That's what I heard. That's what I heard. That's what I heard. 방금 네가 한 얘기 나도 들었어. 이렇게 하려면 That's what I heard. That's what I hear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I heard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I heard 하면 방금 전에 네가 얘기한 내용을 찝는 말은 여기 없잖아요. 근데 that을 넣으면 그것까지 찝으면서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at's what I heard. 나도 들은 거야. 나도 알고 있는 거야. I heard he cheated in the exam. 했어요. 그래, 내가 본 게 그거라니까. 그러면? 그러면 that's what I saw? 응, that's what I saw.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I saw it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를 찝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that's what I saw.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야, 걔 있잖아. 그가 요새 행동을 되게 요상하게 계속해. 행동을 하다. act죠? 그거 동사로 할 거예요. 근데 요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새도 계속, 과거부터 요새까지 계속 그래. He has been acting? 맞았어. He has been acting 요상하게. Ridiculous? Ridiculous 해도 되고. 아니면 strange. Strange. 이상해. He's been acting strange. 아까 ridiculous를 쓰면 약간 다른 게 걔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니까. 이런 거고. Strange는 약간 평소에 안 하던 걸 좀 이상한데? 네, 이런 거야. 그래서 He's been acting strange. He's been acting strange. He's been acting strang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나도 그 생각했다니까? 그러면 That's what I thought. That's what I thought. 나도 그 생각했다니까? That's what I thought. That's what I thought. That's what I thought. What I 이렇게 안 돼요. 또 What I 안 돼요. What I로 굴리면 더 발음이 잘 될 겁니다. 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해. I'm on a low carb die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내가 계속 머릿속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런 거야.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뭐뭐한 거야. 그러니까 that's what 내가 What I 가지고 있었어. What I have 마음속에 In mind.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건데 하고 또 써도 되잖아요. 생각했었어 해도 되지만 have in mind는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해야지 하면 어떨 것 같은데 계속 염두에 두고 거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어가는 게 think보다는 또 have in mind가 좀 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그거 계속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that's what I had in mind. That's what I had in mind. 이것도 had in 힘들어요. Had in mind. That's what I had in mind. That's what I said. Isn't that what I said? That's what I said. Isn't that what I said? That's what I said. Isn't that what I said? That's what I said. Isn't that what I said? 부정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네. 여태까지 했던 거에 다 부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I think you need new shoes. I think you need new sneakers 했어요. 너 새 신발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나 필요한 거 아닌데. 아닌데 라고 했으니까 not을 집어넣어야 될 텐데 not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요? That's not? That's not. 그 다음에 That's not what I need? That's not what I need. That's not what I need. That's not what I need. 그거 내가 필요한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야, 너 연필깎이 찾았지? 자, 여기 연필깎이 Here's a pencil sharpener. 이렇게 줬어요. 나 그거 안 찾고 있었는데? 찾고 있는 거 아닌데 나는 거. That's not what I'm look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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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안 찾고 있었는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You should be on a low carb diet. 야, 너 저탄수화물 식단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내가 약을 먹고 있거나 몸이 안 좋고 해서 그거 나 지금 못해. 그럼 that's not what I can do. That's not what I can do now. That's not what I can do now.
That's not what I can do now. 하면 그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나 몸이 좀 안 좋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네. 그는 날 빵 찼어요. 차버렸어요. He dumped me. 문자로. He dumped me text. By text. By text. 어떤 수단을 나타낼 때 by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he dumped me by text. He dumped me by text. He dumped me by text. 하면 걔 문자로 나한테 이별 통보를 한 거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어? 그건 내가 예상하던 그림이 아닌데? 걔 너한테 항상 잘해주는데 뭐지? 이거 갑자기? 내가 예상하던 그런 그림이 아닌데 희한하네? 또는 네가 찼어야 되는데 이건 어디 역지사지야? 내가 예상하던 그림이 아니잖아? 그러면 That's not what I expected? 맞아. That's not what I expected. Expect가 기대하다, 예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hat's not what I expected. That's not what I expected. That's not what I expected. 아니면 이제 깜짝 놀랄 수도 있죠. I'll be damned. That's not what I, that's not what I expected. 헐 대박. 대박. 지난번에 I'll be damned 했었잖아요. 네. 하면서 그거 내가 생각하던 그림이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고 간단하고 많이 쓰니까 이 중에 몇 가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쓰실 일이 있을 거예요. That's not what, that's not what that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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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need. That's what I need. That's what I need. That's what I mean. That's what I mean. That's what I mean. That's what I'm looking for. That's what I'm looking for. That's what I'm looking for.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what I'm getting at. That's what I'm getting at. That's what I'm getting at. That's what I heard. That's what I heard. That's what I heard. That's what I thought. That's what I thought. That's what I thought. That's not what I expected. That's not what I expected. That's not what I expected. 오늘의 강의가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슈퍼 땡스 부탁드립니다.